버릴 가구들을 돈을 받고 쉽게 처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. 네, 사장님. 예, 여기 정강동인데요. 전화 한 통에 직접 휴가하러 옵니다. 일단 편한 건 인정합니다. 서랍은 양호한지 외관은 깨끗한지 매트리스까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. 제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주세요. 10만 원. 그래도 가격 흥정에 들어가야죠. 아니 제가 이거 청소를 제가 해드리면 안 돼요? 이거 네, 이건 억지예요. 자, 주부의 필살기 걸레질까지 네. 통합니까?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만 원만이면 더 챙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만 5천 원을 내고 버려야 했던 헌가구를 쉽고 편하게 처리하고 네. 돈까지 버는 주부. 자, 과연 얼마 벌었을까요? 만 원, 11만. 버릴 때 돈도 안 들고 무거운 거 옮기느라 힘도 안 들고 이렇게 돈도 벌고 일석삼조 아닌가요?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이주희 주부가 버리고 싶은 물건은? 이거예요. 네, 10년 된 TV와 제습기. 용량이 좀 작아요. 그래서 그때 못 모르고 사가지고 이번에 바꾸려고요. 전자제품을 버릴 때도 전화 한 통이면 돈이 됩니다. 네, 사장님. 사용했던 기간, 외관이나 부품 상태, AS가 가능한 국내 상품인지를 따져 가격 측정을 하는데요. 여기에서 10만 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10만 원 받으시고요. 와. 예, 상태가 좋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. 얼마를 벌었을까요? 18만 원입니다. 네, 가격을 더 많이 받는 노하우 또 있습니다.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갔을 때 상태, 외관 상태 점검했을 때 청소를 저희가 직접 안 해도 될 정도 수준이 된다면 청소 상태 2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